잘 쉬셨죠? 이 시간에는 이어서 금폐율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할게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적률 꼭 시험에 나오니까 관심 있게 봐두십시오. 용적률 할때 용이 뭐냐면은 얼굴용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도 얼굴이 있어요. 땅속에 가려져 있는 지하층은 얼굴이 아니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 건축물 얼굴입니다. 그 얼굴용이고 이 적이 뭐냐? 쌓을적입니다. 그래 건축물을 층층이 지상에다 쌓아 올리게 되면 그 자체가 건축물 얼굴이 되는데 그 얼굴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은 주어진 대지가 있다. 그랬을 때그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연면적.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연면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층치 올립니다. 이게 땅바닥 지표면이 있고요. 지표면 땅바닥 밑에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 하죠. 위에 있는 것을 지상층. 이때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각층 바닥 면적은 각각 똑같이 1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용어로서 연자가 1년이에요. 있다 이렇게 쭉 있다. 그래 이각 층의 바닥 면적을 쭉 연결해서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이 연면적 뜻이 거기에 자료에 나왔다시피 하나의 죄송합니다. 하나의 건축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 각층, 자,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을 합계거든요. 합계예요.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이게 바닥 면적이 아까 각각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연면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라고 할때 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얼굴형이라고 그랬죠. 이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하층은 얼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지상에 있는 것만 건축물 얼굴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얼굴을 층층이 쌓아서 쌓을 적이거든요. 이게 적자가 쌓아서 올려가지고 건축물의 얼굴의 크기를 만들어갈 때이 정도의 크기로만 만드세요라고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산정,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 용적률을 계산하고자 한다. 산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렇게 산정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아까 이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안 돼요. 건축물을 구사하고 있는 바닥의 부분 중 지하층은 얼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뺍니다. 또 지상층에 부속용 주차장이 있다면 이것도 얼굴로 보지 않아서 뺍니다. 만약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 내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또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공간은 얼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건축물을 구사하고 있는 바닥 면적 중 지하층 면적 제해,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해,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해, 대피 공간 면적 제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약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주 PP라고. 지주 PP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제한다. 올해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죠. 자, 이거. 그래서 이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리고 여기에 1층에 부속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 면적이 50제곱미터다.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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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는 건축물 따옵시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의 용적률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이 산정 공식에다가 대지 면적이 1000이었다. 분모에다 1000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있다면 제한다 그랬죠. 지하층 제해. 지상 부속용도 주차장 있다면 제한다 그랬죠. 50제곱미터 제해. 그래 이제 이 안에는 피난 안전구역 없죠. 대피공간 없죠. 그래서 제할 그 없네. 더 끝났네요. 이제. 그래서 나머지 바닥면적 이거 합계로서 용적률 산정을 함에 필요한 연면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 300이 되죠. 그렇다 50하면 분자는 350이 돼요. 이걸 계산하면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자료 3-1에 나오고 있는 선선선 이것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게 시험에 다시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관심 있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이것은 바로 용도적 표를 먼저 머리에다 넣고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다 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공법 기초 그 입문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표를 여러분께서 바로 머리에다 입력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표에서 반드시 함재가 출제가 되거든요. 혹시 이 표를 좀 빨리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 위해서 이 표를 보면은 이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고 녹지적 그다음에 관리적 관리적은 세 가지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그다음에 농림적이 있었고 재난 보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적은 다시 전용 1종, 2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 가운데서는 3종까지 있었죠.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업적. 네 가지 있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적 있었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전율준 공업적을 합니다. 녹지 세 가지 있었죠?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 표를 순서대로 머리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한 다음에 갖다 접목을 하면 됩니다. 자, 용적률 최대한도를 보겠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1종이니까 1을 생각하고 100% 이하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50%를 더하면은 플러스 50% 하면은 규칙이 적용되어서 3종까지 끝나요. 1종, 2종, 1종, 2종, 3종. 그래서 150, 200, 250, 300% 이하다 이렇게. 준 주거지역은 5자니까 500% 이하다.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이하인데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00%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순서를 열어라 그랬죠? 이것은 1300% 이하다. 여기에 1500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상업적 150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0% 하면 돼요. 그러면 1300, 1100, 그 다음에 900% 이하다.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죠? 전용 공업적은 300% 이하이고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350% 이하. 준 공업적은 400% 이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역만 80% 이하이고 생업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역은 둘 다 100% 이하죠. 이렇게. 그리고 보생계 농장이 있는데 이건 80인데 계획과정만 100% 이하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자, 그 표는 좀 자주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자주 눈으로 찍어서 빠른 시일 내에 머리에다 입력하도록 하면 이 부동산 공법은 결코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공법이 제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리고 강조하면 그것들을 위주로 해 머리에다 이해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공법도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이어서 용도 주거를 볼 건데 용도 주거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용도 주거 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쉬운 날일 건데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